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인데요. 내년에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도 여념이 없어 도적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불국사에는 세계 영부인들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어 한국 불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를 모셨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으시죠? 이철우 경북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회의원 3선 하시고 또 고향으로 가셔서 도지사 재선을 하셨잖아요. 국회의원하고 도지사를 이제 모두 지내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또 저마다 다른 답을 하시던데요.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좀더 자유스럽게 나라 일을 할수 있고, 도지사는 지역에 한정된 일을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할수 있고. 예. 그런데 통상 국회의원 세번 하면 도지사 하락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경상북도가 이철호 지사 체제로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동안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에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도청, 제 도지사 방에 변해야 산다, 이렇게 문을 완전히 변해야 산다, 큰 글씨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도청 직원들 명찰에도 변해야 산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공직이란 것이 기업을 위한 또 민원인들의 서비스 기관인데, 과거의 공직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인 시간과 공무원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기업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깜빵 안 가면 다 해라. 이렇게 적극 행정을 권유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 경북은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가 1981년 대구가 분리될 때 네. 315만이었고, 대구는 180만이었어요. 대구 경북이 495만이었는데, 경북은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260만이 계셨습니다. 지금 255만인가 뭐 이래 됐는데, 해마다 3, 4명씩 줄어들고, 우선 자연 감소가 작년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2만 5천 명이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1만 명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명이 자연 감소가 되고, 한 만여 명 가까이가 젊은 아들이, 젊은 분들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 감소에다가 또 이주를 많이 가기 때문에 지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흔히 이 저출생은 청년들이 이제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혼인을 아직 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또 사회제도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 혼자도 지금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느냐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뭐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꼽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의 제일 큰 난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 밀집해서 사니까 사는 게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결혼하여 집을 가져야 되는데 집 가지기 너무 힘듭니다. 또 아기를 놓으면은 아기를 키우기도 어렵지만은 그렇죠. 또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라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전쟁을 할 거냐. 우선에 만남을 주선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집 문제입니다. 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월세는 지원해주자. 월세는. 그 다음에 전세는 이자를 좀 지원해주자. 이자를.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집 문제 해결하고, 아파트 1층을 우리가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 1층을 매입해서 영아, 그리고 0세부터 3세까지 영아도 우리가 아주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을 고급 인력으로 뽑아서 아기를 봐주도록 하고, 초등학생들도 3세에서 5세, 5세에서 뭐 저학년반, 고학년반, 이렇게 해서 거기 와서
놀도록 하고 운동장 만들어주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온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가자. 그래서 공동체 육아. 네네. 이것을 해보니까 그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 11월에 경북 경주에서 APEC이 네. 열리잖아요. 좀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블라디보스톡이 2012년에 했습니다. 12년에 했는데 그때는 호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대학 기숙사도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위에 관광이 얼마나 활성화됐는지 블라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항공이 끊긴지도 이유도 있지만 배는 들어가는데 배편 표권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요. 전 세계에서 블라디가 관광 자원화 관광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경주는 그보다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그 자체가 노천 박물관이고 그렇죠.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관광 효과가 제일 클 거고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또 주목을 받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으로 오랜만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지사님이 전에 국정원에도 네. 계셨고 또 국회에서 정보위 간사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문을 정보위원장도 하고 그러셨죠. 예, 정보위원장도 하셨죠. 예. 예. 이번에 지금 시 주석의 방한 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다고 하고요. DMZ에서 또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갖는 의미가 좀 다르죠? 시 주석은 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 꼭 온다고 생각하고요. 예. 역대 거의 다 APEC은 참여를 했고 이제 두 차례 역임을 하고 세 차례 역임을 하기 때문에 예. 그 APEC 정상들한테 중국의 힘도 좀 과시해야 되고 또 한국과 관계도 개선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반드시 오래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푸틴이 오는 거 아니냐. 푸틴. 네네. 푸틴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내년에 가면 전쟁 끝나고 평화롭게 와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제는 평화롭게 사는 시대를 APEC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경주 APEC이 전 세계적으로 빛나는 그렇죠. 그런 회의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예.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평화 번영의 앞장선 대한민국 APEC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지역의 불교 문화재들, 불교 문화 유적들도 좀 더 정비를 한다든지 또 이번 기회에 지역 사찰이나 스님들의 어떤 수건, 민원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불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 경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예. 있고 저들도 예산에 넣고 또 결국은 10월 31일, 11월 1일 날 그 불국사 그가 경치가 절정이 단풍이 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거기에서 세계 정상들이 사진 하나 찍는 모습, 또 영부인들이 거기서 반드시 패션 쇼 같은 걸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예. 한복도 입고 사진 찍고. 예, 예. 그러면 세계에 그 타전이 됐을 때 우리나라 불교에 대해서는 홍보가 무진장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안 그래도 불교 그 불국사 주지선임하고 지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도 이미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불교 행사를. 예.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또 시청하는 신도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갖고 내년에 불교 행사에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사님이 경주 APEC 준비 잘 하셔서 정말 예. 그 평화의 기운이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중심이 경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동 도청에 한번 놀러 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